이제 우리가 올해로 같이 만난 지한몇년 됐지? 우리가 이제 17살 때 만났으니까 15년 됐네, 만난 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지? 생생하게 기억나지? 난 어제 일처럼 기억나는데? 첫인상이 멋있었어. 진짜야? 왜 웃음이 나지? 나 진짜야. 근데 자꾸 웃음이 나서 미안해.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만났었잖아. 교복 입고 만났지. 교복 입은 너의 모습이 멋있었다고. 친구야, 친구구나. 그때 첫인상이, 이상하게 처음 봤는데, 좀 약간 친숙하다 그래야 되나? 자기는 그때 우리가 17살 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올해 함께 지낼 거라고 생각했어? 생각 못했지. 그런, 17살에 그런 생각을 못했지. 전혀 뭐,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만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25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자기는 어떤 거 같아? 처음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그냥 뭐라고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그때랑 비슷해. 나랑 조금 다르다? 자기는 좀 약간 침착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차분히 해결을 하고, 그런 데서 약간 믿음이 갔지.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해 줄수 있겠구나. 나를 잘 이끌어 줄수 있겠구나. 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지. 결혼할 때가 25살이었잖아. 어렸지. 그때 사실 우리가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그때 막 회사 나 이제 입사시험 붙어가지고 그때였는데, 돈한푼 없이 젊을 때 이제 결혼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 순간, 지금 지나 보니까, 그때 살았을 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었어. 그럼 혹시라도 다음 생애에도 다시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다시 나랑 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생활을 할 거야? 어색하다. 난 이런 질문이 되게 어색해.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오래 만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 서로가. 그냥 왜안 했나? 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 우린 되게 남들보다 오래 만났잖아. 그냥 당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거든? 다시 태어나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도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같이 수능도 보고 이제 나 군대 가는 것도 기다리고 이제 회사 들어가는 입사시험 준비하는 것도 다 기다리고 봤지? 좀할수 있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할수 있을 거란 믿음? 그런 건 없었어. 그냥 안 되면 어때? 그냥 안 돼도 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그럼 안된어저 사람 뭐 취업을 못하면 뭐 대학을 못 가면 저 사람이랑 안 만나야지 이러고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잘 되기를 응원한 거지. 그리고 나는 그때 자기는 다될 거라는 믿음이 왠지 모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 그 과정, 그러니까 다 해내는 과정을 보면서, 아, 그냥 저 사람은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한 거지. 뭐 군대 갔을 때도 사실은 너무 가까운 데를 가서 좀 뭔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 별로 안 들었었어. 집에서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몸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슬프긴 하고 허전하긴 했는데 약간 그 떨어져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고, 뭐 대학 갔을 때도 항상 뭐 같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도 자기가 항상 도시락을 싸다 줬었어. 근데 나는 그게 세상 그렇게 고맙더라고. 그 힘든 와중에도 내그 밥을 챙겨주는 게 사실은 나는 그런 걸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결혼하면서 아, 내가 받아 먹은 도시락만큼 그 이상은 좀 밥을 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아침에 출근을 할때 아침밥을
새벽 3시에 가든 6시에 가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침을 차려줬잖아. 그걸 보답을 한 거지. 은혜 갚은 까치라고 생각하면 돼. 내 꿈은 자기가 되게 되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부인이 되는 거지. 난 항상 그런 꿈을 꿨어. 그래서 난 항상 자기가 잘 되길 바래.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야? 엄청 많이 살면서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그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해주고 나는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해준 것보다 나의 잘못을 나의 뭐 허물을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괜찮아 이렇게 사실 제일 그게 고맙고 기억에 남지. 지금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뭐 딱히 여유가 있어서 왔던 건 아니잖아. 근데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정해진 길이 아닌데 뭐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 걱정 안 돼. 뭐가 걱정돼? 걱정은 나의 몫이구만. 걱정 하나도 안 돼.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뭐가 걱정돼? 자기는 난 항상 이게 궁금하긴 했어. 근데 자기가 이게 대답을 좀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진짜 이제 질문을 하자면 자기는 내 첫인상이 어땠어? 첫인상이? 그냥 자기는 인형 같았어. 어? 갑자기? 아니 진짜 뻥이 아니라 작고 그때는 얼굴이 되게 하얗잖아. 엄청 하얗지. 작고 하얗고 통통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인형 같았어. 되게 그래. 귀여웠어 그래서. 근데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 자기가 그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딱 보러 갔을 가다가 자기가 그랬잖아. 우리 뭐 결혼할 것 같냐고 물어봤었잖아. 왜 그런 질문을 했어? 그때는 되게 어렸을 때였잖아. 근데 자기는 모르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게 처음에 자기랑 이제 연애를 시작했잖아. 우리가 어릴 때 그때 사귈 때도 사실은 내가 왠지 자기랑은 되게 오래 만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이게 뭐가 얘기를 하더라도 잘 통한다 그런 편안함이라는 게 있었어 그때.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목표를 가지면은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맞는 것 같아 보면은. 자기는 나랑 이제까지 지내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 나는 자기랑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친구가 많거나 그러지가 않았잖아. 사실 연애를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근데 나는 자기랑 있으면 사실 그냥 자기가 가장 웃긴 것 같았어.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웃긴 사람 같고 있으면 항상 이제 유쾌하니까 그게 가장 좋았어. 왜 사람이 어두운 사람하고만 있으면 계속 어두워지고 밝은 사람하고 있으면 계속 밝아진다고 하잖아. 그리고 항상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자기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 이렇게 맞아. 내 위주로. 맞아.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자기는 이제까지 그 결혼해서 뭐 연애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연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아, 이 순간 좀 힘들었다. 뭐 나 때문일 수도 있고 금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뭐 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어 있었어. 언제? 네가 커피숍 한다고 했을 때. 애들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네가 커피숍 한다고 해갖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조금 더 밝은 미래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니 커피숍을 하기 전에는 우리의 부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 없었지. 커피숍을 관둔다니까 부채가 엄청 늘었더라고. 내가 커피숍을 한 게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 뭔가 복구할 수 있는 그때는 시기였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시대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나 사실은. 코로나라는 게 올 줄 또 어떻게 알았고. 근데 나는 사실 커피숍을 자기가 해서 나도 같이 가서 막 도와주고 했었잖아. 근데 그게 큰 인생의 자산이 된 것 같긴 해.
사실은. 맞아. 그런 시스템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맞아. 다시는 그런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경험도 됐고. 그러면 자기 다음 생에도 태어날 거야? 만약에 그래? 태어나고 싶구나. 그럼 태어나면은 또 나를 만날 거야? 만나고 싶어. 만나는데 이번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거부할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만난 지 이제 25년이 됐는데 내가 사실 이런 영상을 이렇게 자기한테 해보자고 한 것도 내가 사실 유튜브라는 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 우리 둘에 관한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 그치.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누가 많이 봐줄지 안 봐줄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우리 얘기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 그리고 항상 내가 요즘에 편집하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카메라를 내가 자기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보면은 항상 자기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항상 자기가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고 항상 보면은 내가 뭐를 하자고 해도 항상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그래도 이만큼 읽어놓은 게 아닐까 싶어. 서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생각하는 거지 뭐 서로가. 오케이. 수민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알아? 한 20년? 21년? 그 정도 알고 있어. 서로에 대해 엄청 잘 알고 엄청 많이 닮았을 것 같은데? 되게 합도 잘 맞는 것 같고 둘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엄마의 제일 친한 사람은 아빠고 아빠의 제일 친한 사람은 엄마 같아. 엄마랑 아빠랑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가. 엄마가? 왜? 내 생각은 아빠. 아빠를 되게 많이 배려해주고 되게 사랑하는 것 같고 아빠는 반대로 엄마가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조금 침울했을 때 약간 기분을 좋게 해줘. 뭐 이제 서로가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나쁠 수밖에 없는데 둘이 워낙 친구 같아갖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둘이 맨날 데이트하고 아빠가 기념일 좀 안 까먹고 챙겨줬으면 좋겠어. 고마워.